책거리 그러면 하암경 끝날 때 책거리를 여러 번 해두고 있네요. 책이 여러 번인데. 예? 대방광 불하암경 권 제6이라. 우전국 3장 7차란타가 명령을 받아서 번역을 했다. 제자가 나라의 임금의 명령입니다. 열의 현상 분자 두 번째예요. 첫째가 세주 요원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애가 모습을 나타내신 현상품이란 말이에요. 세주 요원품 가운데도 열애가 현상을 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이제 품을 달리 이렇게 만든 거죠. 열애가 뭐 세주 요원품 속에는 현상을 하지 않고 여기서만 현상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법문을 말을 하려고 이제 더 유달리 현상품이라고 이렇게 책정을 했죠. 저 밑에 가면 또 열애 출연품이 나옵니다. 열애가 출연하면. 그러면 여지껏 것이 저 세주 요원품 할 때는 열애가 출연 안 했던가 그런 의아심은 가질 게 없죠. 열애 현상품 제2라. 그때 여러 보살과 일체 세간주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되 어떤 것이 운하란 말은 어떤 것입니다. 이루는 자는 해석을 안 해요. 어떤 것이 이 제보로 경지냐. 대관절 부처님의 경지는 어떤 거냐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묻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저 밑에서 다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답이 아니라 묻는 쪽이죠. 생각하는 쪽입니다.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의 경계며 어떤 것이 여러 부처님의 가지며 가지란 말은 가피력이죠. 가호, 가피가 다 가지입니다. 원차 가지시 보변 만시방 식자 제기갈 득생 안양구 시식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죠. 원차 가지식 가지식을 먹여야 돼요. 여러 가지 먹는 것이 가지식이 아니라 가지하는 음식이라요. 원차 가지식. 이 개성이 좋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원차 가지식 보변 만시방. 시시가는 글치고는 시식의 의미가 여기에 아주 나타나가지고 있죠. 시시가는 개성들이 많지만은 이게 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네 구절에 다 뜻이 다 포함되었어요. 보변 만시방하야. 원차 가지식이 원컨된 이 가지식이, 가지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치식을 하면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관을 하죠. 관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사다라니 그거 할 때도 관을 해야 돼요. 변식지는 갈 때, 변식지는 있죠. 음식이 변해라는 거죠. 변식지는 같은 게 있습니다. 또는 시익 감노수 진언도 있고 감노수를 베푸는 진언이 있고 일자 수륜간 진언이 있고 또 진언이 하나 또 있는데 변식진언, 식감노수진언, 일자수륜간 진언, 일자수륜간 진언. 변식진언 남아 살바다타, 시감노순 남아 소로바야 다타하다야 타야타, 일자수륜간 진언 오음밤. 또 뭐야 자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정식진언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지하는 겁니다. 변식진언은 갈 때는 이 밥 한 그릇에 밥이 하나가 10개 되고 밥 한 톨이 변해가지고 또 10개가 100개 되고 100개가 1000개 되고 1000개가 10,000개 되고 10,000개가 낱낱이 하나하나씩이 10,000개가 되고 10,000개가 100,000개 되고 100,000개가 시방밖에 꽉 차고 또 이 음식이 변해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맛있고 가장 청정하고 가장 제일 좋은 음식으로 변해라고 이렇게 관할해야 돼요. 그 관할하지 않고 하면은 가지식이 정말 안 되지. 그리고 시감노수 진언은 이 찬물 한 그릇 이렇게 따르면서도 이 찬물이 찬물 아니라 이 찬물이 감노수로 변해가지고 감노수를 베푸는 진언. 남은 소로바야 뭐 다타. 부처님한테 불공할 때도 그 갑니다 다. 그리고 일자 수륜간 진언. 이 감노수가 수륜처럼 이것도 있구만. 차다라니는 이게 있구만. 위해지는 이걸 차다라니라고 합니다. 차다라니 네 가지 다라니 이렇게 다자를 써도 되고 네 가지 다라니 네 가지 아니요 유해진언까지. 그리고 일자 수륜간 진언이라는 것은 이 감노수가 수륜처럼 되는 것으로 관할해요. 수륜이란 말은 큰 바다보다 더 큽니다. 태평양보다 더 큰 수륜 세 개가 있는데 물 세 개. 그러니까 이 감노수가 한 그릇이 아니라 무진장 그 큰 태평양 바다보다 몇만 배 더 큰 수륜으로 변하는 것을 수륜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 관할해요. 관이란 말은 정신을 집중해서 그렇게 염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자 수륜간이고 또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우유같이 그냥 맹물은 짭질한 짠 물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가장 제일 좋은 고급 최상 우유 바다가 되도록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관을 하면서 유해진언을 또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식하는 그런 음식이 가지식이라요. 가지란 말은 그 힘을 가하고 가해서 가진다는 거니까 그런 정신 집중해서 그렇게 만드는 즉 말하면 마음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죠. 그건 가지식은 요즘 말하면 가공하듯이 예? 가공하고 감이 가듯이 이 정신통일을 한 사람이 법력이 도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시식하는 음식을 잘 이렇게 가공을 한 거예요. 힘을 가한 거죠. 그것이 가지식이라요. 가지한 음식이 널리 두루에서 지방세계 음식이 꽉 차서 많은 음식이 되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자. 아귀나 귀신이나 모든 중생이나 모두가 다 먹는 사람마다 기가를 다 없애란 말이에요. 배고픈 것, 목마른 것 다 없애가지고 기갈만 없애 잔뜩 사시란 말이에요. 실컷.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극락국에 득생하시오. 알라, 안양국이 바로 극락국입니다. 극락세계를 안양국이라고 그래요. 이것 자시고는 극락세계 가십시오. 그런 천도가 어디 있어요? 무당들, 점쟁이들한테는 저런 천도 못 받잖아요. 그것도 이제 법력이 있는 스님이 치식하면 그 효과가 있고, 법력이 없는 스님이 커더라도 점쟁이보다는 낫지 뭐. 저걸 전혀 모르고 그냥 맹탕으로 하면은 그대로 맹탕이라요. 예? 맹탕이고, 그러니까 약 처방을 잘할 줄 알아. 약 먹으면은 약 효과를 보고, 약을 병도 모르고 약도 모르고 아무렇게 맹물 그냥 끓여오면 맹탕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등류가 가지인데,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지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행한 바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힘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공포가 없는, 두려운 바가 없는 것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삼매며, 정신통이라는 삼매죠. 어떤 것이 이 제부로 능히 섭취함이 없는 것이며, 부처님은 어떤 보살이건 어떤 천주건 어떤 세주건 부처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지배할 능력이 있지만은 다른 어떤 하나님이든지 누구라도 부처님을 지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섭취라요. 지배를 받으면은 섭취를 당하는 거고,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섭취가 없는 거죠. 섭취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죠. 절대자, 초능력, 최고 초능력을 가진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능히 섭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존재가 부처님을 섭취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등등이라고 하죠. 그걸 무등등, 무등등 주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무등등이 무릉 섭취라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릉 섭취라요. 능히 섭취할 수가 없는 거. 쉽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섭자를 이렇게도 써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가 부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나 부처님은 다른 존재에게 어디든지 다 비교할 수가 있죠. 이것은 타의 존재가 부처님께 비교할 수 없단 말이고, 이 등자는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모든 중생계에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금강은 모든 걸 다 끊을 수가 있지만은 다른 것은 금강을 못 끊으니까, 다른 것은 금강을 끊을 수 없다면 그것이 무등이고, 다른 것은 금강을 못 끊어도 금강은 다른 것을 다 끊는 것은 등이죠. 등.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게 바로 무릉 섭취의 뜻이라요. 능가할 자가 없는 거죠. 능가를 못하는 것이 무릉 섭취라요. 어떤 것이 부처님의 눈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귀며, 이것이 하암경에 다 설명이 제 밑에 가면 다 나와요. 부처님의 귀는 어떻고, 부처님의 눈은 어떻고, 부처님의 콧구멍은 어떻고, 부처님의 혓바닥은 어떻고, 부처님의 몸은 어떻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암경을 봐야 부처님의 세계를 알죠. 하암경 안 보고는 부처님 세계가 어떤 건지 상상으로만 하지 모르는 거죠. 어떤 것이 부처님의 코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혀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몸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뜻이며, 부처님의 육근을 말한 거죠. 어떤 것이 부처님의 몸의 광명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광명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음성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의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보살과 일체 세간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원하옵노니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도리를 그러한 모든 법을 계시하여 연설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묻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시방 세계의 바다와 일체 바다의 애토지요. 시방 세계의 일체 여러 부처님께서 모두가 다 보살을 유하사 세계의 바다와 중생의 바다와 부처님의 바다와 부처님 바람일의 바다와 부처님 해탈의 바다와 부처님 변화의 바다와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연설의 바다와 다 바다요. 물바다, 불바다, 사람바다, 뭐 무슨 동물바다, 뭐도 바다죠. 김해는 금바다네요. 김해라는 이름이 좋잖아요. 김해라는 이름은 비행장이 되려고 김해가 되었어요. 비행기가 금이죠. 늘 떴다가 내렸다. 비행기보다 더 돈 많은 게 없잖아요. 차보다 값이 훨씬 비싸지요. 열차보다. 김포도 것이 저 금자 왔다 그래서 김포공항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이름이 금자 붙은 데는 금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속물이 거기서 무슨 하든지 그것이 저 저쪽에 광양에 것이 가면은 광양 제철소에 금자로 든 지명이 많습니다. 뭐라더나 금족구라든가 무슨 개금구라든가 뭐 그런 금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알고 이름을 잘도 지났어요. 지리에 박통한 사람들이 그 지명을 지은 거요. 거시 같은데 보면은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똑떨어지게 잘 짓는지 나는 감탄했어요. 금천이라는 데 있죠. 묵호 삼척 쪽에 가면은. 검은 때라에서 거기서 연탄을 개발하니까 말이에요. 그 냇물이 새카맣게 다 나와요. 묵호도 그렇고. 묵호가 뭐요? 먹물같이 그 연탄을 막 파내니까 그 물이 그냥 묵호라 그냥 시커먼 연탄물이 막 나오니까 묵호 금천은 어떻게 그 개발하기 전에 그렇게 지명을 지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참 묘하지 않아요? 김해도 금바다요. 비행기 같은 거. 불수량 부처님의 명호의 바다와 부처님의 수량의 바다와 일체 보살의 서원의 바다와 일체 보살의 발취의 바다와 발취라는 나아가는 거죠. 일체 보살의 조도의 바다와 도 닦는 데 필요한 것들이 다 조도입니다. 보시를 닦는데 그 밖에 인욕이나 정진이나 다 그 조도에 해당돼요. 37조도 같은 거 다 조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37가지. 일체 보살의 보살성의 바다. 보살성이라서는 성은 법이라는 의미도 되고 교육,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되죠. 소승, 대승하는 대승이죠. 일체 보살의 행의 바다와 일체 보살 출기의 바다와 출기가 바로 벗어나는 거니까 해탈입니다. 해탈의 바다. 일체 보살의 신통의 바다와 일체 보살의 바람일의 바다와 일체 보살의 경지의 바다와 일체 보살 지혜의 바다를 연설하옵소서. 겨우에 연설 설자 좌우에 첫째 줄에 설 세 개해 거기 원하옵노니 부처님 세존께서는 또한 저희들을 위하사 이와 같이 아까 저희들이 희망사항 저희들이 바라고 듣고자 하는 그런 법을 이와 같이 다 연설을 해 주옵소서. 그때 여러 보살의 유실력 때문에 일체 공양구, 아까 공양구를 많이 마련했죠. 그 공양구 구름 가운데 저절로 소리가 나요. 자연 것이 저 자명고처럼 낙랑공주와 처부신 자명고 같이 저절로 소리가 나가지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하되 한량없는 겁동안에 수행을 원만히 갖추사 부처님이 이제 성불했으니까 수행이 원만하사 보리수 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루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널리 나타내사 구름과 같이 충변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몸을 부수한 1100억 과신이니 무량신을 나타냈습니다 말이죠. 중생이 의심이 있으면 모두 다 하여금 의심을 끊게 하사 부처님께서 광대한 신혜를, 광대한 신혜는 중생들이죠. 중생들의 광대한 신혜를 모두 다 바라게 하시며 끝없는 변제가 없는 고통은 모두 다 하여금 제거하게 하사 여러 부처님의 안락을 모두 하여금 징득해 하소서. 보살이 수가 없이 찰진과 같아서 함께 이 회상에 와서 함께 우러러 본다 말이죠. 보살들이, 무수한 보살들이 세계 먼지수와 같은 보살들이 함께 이 하음법회에 와가지고 부처님을 우러러 봅니다 말이죠. 그러니 원컨된 그 보살들의 뜻을 따라서 응당 받을 바를 따르사, 그 뜻과 응당 받을 바를 따르사 부처님께서 그 들어주시면 받아주시는 거죠. 보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법을 연설해 주시면 그게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설법을 부탁하는 거죠. 무언 중에. 그리고 자동적으로 소리가 또 나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또 합니다. 묘한 법을 연설하여 의혹을 제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라고, 묘법이 더 좋죠, 번역이. 어떻게 재불지를 잘 알아야 하며 어떻게 열애의 경기를 관찰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가지한 바가 아까 저우에 물었던 거죠. 끝이 없으시네요. 원컨된 이 법을 보여서 하여금 청경케 해 주옵소서.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의 소행처의 지혜로서 능히 밖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행하신 바 진리와 법을 어떻게 밝은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밖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죠. 부처님의 힘이 청정하여 광대하여 끝이 없으시니 그 도리를, 그 법을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응당 계시를 하옵소서. 당연히 계시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응자는 당연입니다. 어떤 것이 광대한 모든 삼매며 어떤 것이 무효법을 깨끗이 닦았습니까? 신통의 영용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으니 그런 것을 모두 다 원컨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즐겨 한번 연설해 주옵소서. 부처님 법왕이 세주와 같으사, 세주 중에 세주가 부처님이죠. 그래서 행하는 바가 세상의 임금과 같은 거죠. 그래서 행하는 바가 차제하여 능히 억제할 수가 없어. 부처님보다 더한 자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하는 일은 통제할 수가 없죠. 낮은 사람은 통제를 받지만 최고 높은 사람은 통제받을 자 없죠. 임금은 백성한테 통제받고 부처님은 중생한테 통제받지. 사실은 부처님이 중생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다면 끈아팔이 중생 끈아팔 때문에 거기에 나오신 거라요. 그 밖에 일체 광대한 법을 이익을 하기 위한 거로 당연히 개연을 하옵소서. 개연이란 말은 계시하고 연설하는 거죠. 부처님의 눈은 어찌하여 한량이 없으며, 부처님의 눈이 삼천대천세를 다 덮지 않아요. 이참정 그 오도성에도 안 피게 해진 3000개라. 또 부처님은 귀와 코와 혀와 몸도 또한 그러하다. 한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하며 뜻도 한량이 없는 것은 다시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어째라고? 허수아비는 어째라고 벗기냐 말이죠. 그것이 우리나라 화두 아니요? 허주신님 화두. 원컨된 이 방편을 능히 아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모든 세계의 바다와 중생의 바다와 법계에 있는 바 알립의 바다와, 법계가 이렇게 잘 건설된 것이 알립이라요. 건립이 내나 알립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안치 설립이라는 뜻이요. 안 취한다는 거. 설립이라는 뜻이죠. 모든 부처님 바다가 또한 뿌변한 것을 원건전 풀자를 위하여 다 개창을 하소서. 다 개시하고 연설을 해서 밝혀 주십시오. 영원히 사이를 벗어난 온갖 바람이를 바다와 도가 바람이요 널리 해탈 방편에 들어가는 바다와 있는 바 모든 일체 법문의 바다를 화엄경 보면 부처님 법문 바다가 다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화엄경 이것도 굉장히 작은 분량이라요. 하본이나 중본이나 상본만 들어도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본이라요. 굉장히 적은 분량이라요. 그래서 이것도 많다고 이것도 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알레서와 같아요. 조그마한 알레서입니다. 이게 화엄경. 일체 법문의 바다를 이 도량 가운데서 원컨된 선설하소서. 그때 세존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공양구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서 이렇게 개송을 말했죠. 그러니까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말을 알아사. 부처님 타신통보다 더한 것도 다 통달했으니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곧 면문 중치의 사이에서 불찰 부처님 세계 미진수와 같은 많은 광명을 놓으셨어요. 그 광명은 무언 중에 표시입니다. 면문은 얼굴을 면문이라 하기도 하고 입을 면문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는 입이라고 해야 더 적합하죠. 입에 이빨이 여러 개 있는데 이빨 사이에서 광명을 놓았어요. 이빨이라는 것은 부처님 40개가 있는데 그 40개의 그 이빨 사이에서 광명을 수도 없이 놓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말해 주겠다는 입을 통해서 입을 벌려가지고 말하니까 이빨 빠진 사람은 말이 빗나가서 못하잖아요. 내가 이빨도 이렇게 입이기 때문에 그걸 표시한 거죠. 설법을 하겠다는. 여기가 이제 제 1차 방광이요. 화엄경에 10번 방광이 나오죠. 이른바 중보화 변조 광명. 광명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나라마다 이름이 다 있고 사람마다 이름이 다 있고 개도 족보가 있고 뭐 난초도 족보가 있는데 부처님 광명이 족보가 없겠어요. 그거 다 족보가 다 이름이라 이다. 온갖 도배 꽃 변조하는 광명 또는 가지가지 음성을 내서 법계를 창엄하는 광명, 미묘한 구름을 수포하는 디루와 분포하는 광명, 시방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서 신변을 나타내는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광명, 일체 보렴 구름 일산의 광명, 법계에 충만한 걸림이 없는 광명, 두루 일체 불찰을 장엄한 광명, 멀리 청정 금강 보당을 건립한 청정한 금강 보배 단기자 높은 철간같이 우뚝 솟은 단기를 멀리 높이 말이죠. 건립한 그런 광명. 또 보살 중의 도량을 널리 장엄한 광명. 묘한 소리로서 일체 부처님의 명호를 칭찬하는, 칭량하는 광명. 그와 같은 등 불찰 미진수 광명이 10가지만 대충 말했죠. 10가지가 무진수, 구족수를 말한 거예요. 그 광명들이 불찰 미진수가 되고 낱낱이 또 그 광명마다 다시 불찰 미진수 광명이 있어서 건속이 되었어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수반된 또 광명이죠. 큰 광명에 작은 광명이 또 딸려 있거든. 그것도 무수하게. 그 광명이 모두 중묘 보색을 다 갖추어서 시방은 각 1억 불찰 미진수 3개의 애를 널리 비추니 보조 시방 각 1억 불찰 미진수 3개 하니 토가 있어야 하는데 빠졌구만요. 저 3개의 모든 보살의 대중들이 이 광명 가운데서 각각 이 화장 세 개, 화장장엄 세 개 바다를 얻어보게 되어서 부처님은 실력으로서 그 광명이 저 일체 보살 중회국 가운데서 개성을 뚝 말합니다. 그만하죠.